지금부터 블렌더 플랫필드 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필드는 한국 돈으로 만 8, 9만 원? 76달러니까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설명도 잘돼 있고 제가 한달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한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렌더링 거는데 문제가 많았었는데, 원인을 알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우선 지금 제 세팅은, 저 회사에서는 RTX를 쓰고 집에서는 GTX를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면 GTX 1070 Ti로 사용했고, RTX는 TX가 지원하지만 GTX는 OptiX를 지원하지 않아서, 일단은 제가 렌더링 거는 부분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닛은 저는 주로 언리얼이랑 같이 작업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논으로 해놨습니다. 매트릭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논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다는 사이클로, EV로 해도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쯤에 이 렌더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플랫필드 렌더를 할때이 옵션을 잘못 지정하면 렌더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렌더 그러면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 지금 제가 해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 플랫필드를 하기 전에 플랫필드 애드온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보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쪽에 플랫필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가시면 튜토리얼이랑 샘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우선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앞에 제가 잠깐 튜토리얼 1에서 올렸는데, 플리필드가 생성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맥스 포닉스 FD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포닉스 FD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플랫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키워주면 더 크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랫필드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피지컬 속성에 가보면 플랫필드에 이렇게 그 실행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드를 선택하고 도메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쉐딩 모드가 없어집니다.
여기 세팅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우선 똑같이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블루필드 똑같이 선택을 하고 필드 선택을 해주면 이게 그냥 액체가 됩니다. 물.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베이크 선택을 해주면 그냥 물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자르고 이렇게 지금 이게 액체가 생긴 겁니다. 리셋 시켜주면 없어집니다. 자, 샘플을 올려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그 테스트 한 영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보시면 뭐 하나 샘플들인데 지금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오브젝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효과를 주고 싶으면 블루필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임팔러를 선택을 하면 이 물체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여기서 베이커를 누르면 간단하게 자,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액체가 흘러내리죠. 이렇게 네, 계속 하시면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액체가 흘러내리다가 어떤 오브젝트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액체가 충돌을 반응해야 될 경우에는 똑같이 블루필드 설정을 해주고 오브젝트를 지정합니다. 오브젝트죠. 자, 여기다가 그대로 둔 상태로 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베이커를 해주면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이 오브젝트에 부딪히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를 이렇게 자 이렇게 오브젝트의 표면에 이렇게 반응이 생깁니다. 이게 블루필드의 기본입니다. 기본 아주 기본적인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 도메인으로 설정한 오브젝트가 블루필드 옵션을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솔루션을 최대한 올리면 액체가 그만큼 더 정밀해지겠죠. 200 정도. 네, 이거는 렌더 됐을 때 프리뷰는 이 화면에서 일어나는 메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는
안 높여줘도 되는데 좀 더 자기가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싶으면 같은 값을 주면 되고, 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 한 그 정도 이렇게 주면 됩니다. 다음, 이거는 타이머입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주면 됩니다. 필름이나 이런 쪽, 영화나 뭐 이런 쪽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24, 만화, 14, 12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 값을 주면 되겠죠. 일단 영상이니까 30 프레임 레이트를 주시고, 이 캐시 부분인데, 이 캐시 부분은 이 플립필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 하면 세이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저장이 어디냐면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저장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불안전하기 때문에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세이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캐시 폴더는 본인이 지정해줄 수도 있는데, 놔두면 이렇게 그 세이브한 파일 언더바에 플립필드 캐시라고 폴더가 생겨서 저장이 됩니다. 플립필드 캐시 필드 디스플레이는 이 뷰포트에 보여주는 그 모드인데, 저는 여기는 뭐 거의 손을 안 댑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들어가면 이걸 키면 이 물 표면이랑 이 액체에 거품 이런 효과가 생기게 할 건지 말 건지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체크 안 한 상태로 하면 그냥 물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이블을 해주면 나머지 옵션들이 켜집니다. 어드밴스를 하면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들은 이 플립필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값들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테스트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거품이나 이런 걸 만들고자 할 때 쭉 내려보면 옵션들을 키고 끄고, 여기 보면 폼 끌 건지 버블 스프레이 이렇게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꺼도 되고요. 우선은 체크를 ON 하고 쭉 내려가서 월드에 보시면 월드 사이즈,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계산을 지금 월드 유니트에 맞춰서 할 건지 그냥 할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비티는 중력이죠. 중력인데 중력이 여기에도 있지만 이 블렌더 전체 씬에 대한 그래비티 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래비티 값은 지금 Z축으로 -9.81로 되어 있죠. 플립필드 값에 대한 그래비티 값은 씬에 적용할 거냐 내가 적용할 거냐. 그래서 자 앞에 그 총알 날아가는 씬을 보면 그 중간에 물이 가만히 있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0을 주면 됩니다. 0을 씬 중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럼 스크린 해주면 됩니다. 씬 해주면 돼요. 스크린 아니고 씬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텐션을 켜주면 이 그 유튜브에도 제가 보니까 이 텐션 값, 그러니까 액체가 떨어질 때 이 오브젝트를 만났을 때 그 갈라지는 그 정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뭐 몇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자기가 필요한 값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손댈 거 없습니다. 눌러도 없습니다. 돈 내면 다이 머테리얼이랑 이런 퍼셋 값들을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버그는 이 디스플레이 켜면 이 도메인에 대한 그리드 값을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정밀한지, 세밀한지에 대해서 그리드 값을 보면서 세팅을 할수 있겠죠. 일단은 끄고. 자,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여기서 메이크를 눌러주면 액체 시뮬레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200이라는 수치를 올려놔서 시뮬레이션 되는 속도가 안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제가 몇번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레솔루션 값이 너무 낮아도 그 충돌 그 값이나 이런 게좀 불규칙해서 다운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 제가 보실 때는 한 100을 넘는 게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이하일 때는 충돌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튀겨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오케이. 자, 아래쪽에는 물이 형성이 됐고 이렇게 보면 초록색의 거품이 생기죠. 이 거품에 대한 사이즈를 조절을 잘 해줘야 또 다운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쪽에 보면 자, 지금 버블이랑 스펌 스프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와이어로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여기는 완벽한 렌더링이 안 돼서 시뮬레이션 다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된 부분은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아서 이 각각에 대한 옵션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내가 다 해놓은 거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봤던 죠. 자, 지금 이제 보이죠? 포함했거나 버블 하면 이렇게 화면에 지금 색깔이 선택이 되죠. 이게 이 팜이나 버블 보면 자, 여기서 엔더 온리를 꺼주면 딱 움직이면 지금 캐시가 또 얘를 못 찾아서 없어졌네요. 캐시 폴더가 바뀌어서 얘를 움직여 버리면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게 없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여기 그 스프레이랑 팜, 그다음 버블 사이즈를 여기서 설정을 해줬어요. 랜덤리를 끄면 이 뷰포트 상에서 이 메쉬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고 이 화면이랑 적절한 사이즈를 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캐시가 다 없어졌으니까 시간이라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일단 시뮬레이션 세팅입니다. 이 값이랑 그 각각의 사이즈, 이 사이즈를 이 화면을 보고 적당한 사이즈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렌더링 세팅, 렌더링 세팅도 그 렌더링을 했을 때 안 되는 방법인데, 우선은 이 렌더 퀄리티가 지금 제가 31로 되죠. 그러니까 아주 낮거나 아니면 아주 높게 한 이 정도 올려주면 다운 현상이 없어져요. 혹시라도 렌더링이 걸다가 다운이 된다 그러면 이 수치값을 아주 낮추거나 아니면 아주 높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렌더링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걸 높이고 조절을 했는데도 렌더링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이 스프레이랑 버블 사이즈 조절을 원래 0.040인데 제가 0.005로 완전 줄여놨죠. 이 심 전체에 대한 사이즈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남자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필필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